이어서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휴,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아,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뭐 며칠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예. 제가 체감할 정도면 정말 추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우리 김빈 속옷을 두툼히 입고 있는데도 예, 예. 추위를 느낄 정도면 거의 혹한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또 오늘 어떤 따뜻한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번 주에는 세계적인 동화 아... 몇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그림 동화 전집을 말씀드릴 텐데요. 예, 예. 그림 동화 전집은 야코프 그림과 비렐르 그림이라는 형제가 독일 지역에서 전해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림이라고 해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사람 이름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구분 못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이렇게 비디 그 질문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니, 제 친구 오동호 같은 경우 몰라요. 영어 알파벳으로 GRIMM 이라고 쓰는 그림입니다. 예. 야코프 그림이 형이고요. 예. 비렐름 그림이 동생인데,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이면서 문헌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연구하는 학자였던 거죠. 예. 독일 낭만주의 사상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이름이 높고요. 독일어의 그 근간을 살피는데
빠뜨릴 수 없는 학자로도 손꼽힙니다. 이 그림 동화 전집은 이솝 이야기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와 함께 뭐 3대 동화집이라고들 하죠.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우리들 대부분은 아이들용, 그러니까 어린이용 동화 몇 편을 보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림 동화 전집을 보면은 뭐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은 이 전집을 보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아하.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책은 1000페이지가 넘는 동서문화사 버전인데요. 248편의 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뭐 잘 아실 텐데 헨젤과 그레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라푼젤 또 그림이 쓴 거죠. 백설공주 그리고 개구리 왕자 백조 왕자도 있네요. 예. 그리고 빨간 모자라는 걸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동화 작가 샤를 페로가 쓴 것과 함께 그림 형제가 모아놓은 신데렐라도 아주 유명합니다. 예. 신데렐라는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이 그림 형제 버전도 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림이. 그림이 만들었어요. 예. 그림이 그렸어요. 네. 근데 이 그림 동화 전집에 실린 작품들은 뭐 직접 창작했다기보다는 독일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민간 전승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동화들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뭐 어린이들을 교육용 또는 정서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일 뿐만 아니라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간 정신의 원형적 체험을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진실은 간결하다고 하죠. 예. 짤막한 글 속에서 인간 삶의 진실들을 아주 빛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층 심리학의 중요한 그 연구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 읽기 이런 뭐 좋은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용이니까 잔잔하고 상당히 아름답고 그럴 줄로만 아는데 잔혹한 동화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림 동화를 잔혹 동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이를 잡아먹는다거나 어허. 또는 뭐 마녀가 누구를 뭐 집어삼킨다거나 등등 어찌 보면 비교육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인간의 어떤 포악성, 잔혹성 등등을 거꾸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깊어가는 겨울에 두툼한 동화 전집 몇 권 읽으시면서 우리 글쓰기 그리고 이 상상의 자료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오늘은 한두 편만 흥미로운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제 눈길을 끈 작품들인데요. 첫 번째는 어부와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예.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아내들은 무서운 모양입니다. 우리 김 PD는 어때요? 예, 무섭습니다. 예. 네. 그 아내가 좋은 방향으로 무서워야 되는데 예. 이 나쁜 방향으로 무서우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부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대단히 교훈적으로 알려주는데 이 교훈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간단하고요. 우리 인간 심리 저 깊은 곳에 깃들여 있는 욕망의 끝에 대한 뭐 탐구 이 정도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어부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뭐 어부니까 남편은 고기잡이를 했겠죠. 그 아내는 집을 지키고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부가 가자미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가자미가 자신은 요술에 걸린 왕자라면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부가 딱 하니까 살려줬겠죠. 뭐 가자미는 별로 먹잘 것도 없으니까 살려줍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이 무서운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마구 다그칩니다. 가자미를 잡았다가 다시 놓아줬으면 생명을 살려준 게 아니냐. 그러면 그 가자미가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자미한테 가서 우리의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오두막이 너무나 허술하니까 하나의 아담한 집 하나 마련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우리 어부는 또 가자미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러저러 했는데 아담한 집을 하나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미가 소원을 다 들어줘요. 그러나니까 이제 아내의 욕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저택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또 그러다 그 다음에는 왕이 되고 싶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되고 싶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교황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뭘 원했을까요? 교황 다음에 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PD 잘 아실 것 같은데 신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요즘에 호모 데우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의 끝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이름도 하나님으로 정했잖아요. 네.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정말 심각하죠. 예. 그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가 하나라는 신삼위일체론인가요? 그런 게? 예. 교회에서 가능해요? 그런 얘기들이? 목사하기 나름이죠, 뭐. 목사하기 나름입니까? 예, 예. 그런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서번트라는 말이 빛날 정도로 결국 예수가 그 서번트의 옷을 입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닮아서 종의 모습을 취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부목사들을 쫙 도열해 놓고 뭐 마치 그 조폭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들 이름을 하나라고 지은 어떤 목사입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예.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죠. 예. 네, 아무튼 그 신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무서운 아내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또 가자미를 찾아가요. 예. 해서 가자미야 가자미 하면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어찌 됐을까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 가자미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그분은 뭘 바라시나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대답을 해요. 오, 그 사람은 신처럼 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자미가 또 대답합니다. 집으로 가보세요. 그분은 다시 옛날 그 오두막집 안에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야 두 사람은 다시 예전에 그 오두막집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뒤가 조금 여운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두막집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그게 정말 신이 내려준 삶의 조촐한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저택과 궁전을 지나서 교황까지 거쳤던 아내에 대한 응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인간의 탐욕의 근원과 깊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이렇게 짤막하지만 그냥 교훈적일 수 있지만은 다시는 우리 인간 내면의 비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흔히들 현실의 삶에 충족하고 만족하고 살라라는 걸 말로는 들으면서도 실천하기는 참 어렵지요. 예. 조금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 사다리를 타고 바쁘게 올라가는 사람들, 그게 사다리에서 금방 추락할지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레멘 음악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예. 브레멘 음악대는 산 속에서 이 버림받은 동물들이 악대를 만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이 원형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는 약자들의 연대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버림받은 자들의 연대를 통한 자기 삶의 회복 뭐 이렇게 현대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버림받은 당나귀 한 마리 평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비루먹게 된 당나귀 한 마리가 주인에게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을 게 두려워서 이제 길을 떠나죠. 그러다가 또 평생 그 사냥을 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했던 늙은 개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다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우울한 얼굴로 뒹굴고 있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늙은 닭 한 마리가 슬프게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네 마리 동물, 당나귀, 사냥개, 고양이, 닭, 이렇게 다 늙은 동물 네 마리에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어느 날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있는 도적의 소굴을 발견합니다. 이 소굴을 보고서 네 마리 짐승이 합심을 해서 도적들을 퇴치하고 향연들을 자신들이 차지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이 든다는 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길목이어서 서럽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공포스럽기까지 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닭처럼 다 늙어서도 새로운 자신들의 힘들을 연대하면은 자신의 새로운 삶의 영역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도적들과 그 싸우는 장면들이 대단히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버림받은 자들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적들을 퇴치하는 장면입니다. 준비가 다 되자 네 마리는 하나 둘 셋을 센 다음 괴상망측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히잉 외쳐댔고 개는 멍멍 짖어댔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부탁은 꼬끼오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창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미 무시무시한 소리에 놀란 도둑들은 괴물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믿고는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내 친구들은 아주 흥겨운 기분으로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도둑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부고요. 그 2부가 또 도적들 퇴치하는 아주 멋진 무용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현실적으로 어쩜 사회에 소외당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결집함으로써 자신의 삶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비유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우리의 해석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우리 현재 문맥에서 다시 펼쳐놓으면은 새로운 의미들로 우리에게 와 닿을 줄로 압니다. 그게 이런 고전들이 갖는 힘이고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성찰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죠. 예. 이것 말고도 그 세 가지 말이나 천국에 간 가난한 농부 등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정말 진수성찬처럼 펼쳐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짤막한 동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간 가난한 농부입니다. 세 달락밖에 안 되는 짤막한 작품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농부가 죽어서 천국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주 부유한 남자도 천국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 베드로가 나타나서 문을 열고 부자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농부를 보지 못했는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부자는 환영을 받고 있는 모양이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문 밖에 있는 농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용해지더니 성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의 문을 열고 농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농부는 당연히 자신에게도 환영하는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조용했습니다. 물론 농부는 사랑이 넘치는 환영을 받았고 천사들도 농부를 반겨주었지만 아무도 노래를 불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성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위해서는 부자를 환영했던 것과 같이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자 성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부자와 똑같이 천국의 모든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은 매일 오지만 아까운 사람 같은 부자는 100년에 겨우 한 사람밖에 오지 않는답니다. 아, 명답이네, 명답. 네. 정서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죠.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짤막한 동화로 깊은 울림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네요. 사람들이 모두 천국을 바라면서 앞에서 우리 어부와 아내의 얘기처럼 그 탐욕의 그물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을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재난을 하나의 돈벌이의 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간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그림 동화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시 쓰기나 패러디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로 다시 변주되거나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그 원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발굴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림 동화 전집을 읽으시면은 이 겨울이 그렇게 춥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기독교 교세가 강하던 서양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교색이 참 넘치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 시대에는 기독교가 그런대로 존경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게 기독교적 그 사랑이 민중들의 그 내면 또는 무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게 또 이런 다양한 이야기로 재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 그림 형제의 그 능력도 능력이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림 동화 전집 다 읽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림 동화 전집 어디든 펼쳐서 한 편씩 심심하실 때 읽어보면은 정말 어떤 상상력의 물꼬가 터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시성을 가진 동화작가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우리는 AESOP에서 이솝으로 익히 알고 있죠. 예. 네,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BC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스식 이름은 아이소포스입니다. 아이소포스. 아,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편하게 이솝으로
했군요. 아니, 한글로 옮기는 과정이 아니고 영어식 이름이에요. 아, 영어식 이름입니까? 예.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예를 들면은 플라톤을 플레이토라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리스토틀 이러듯이 그리스 인명이나 뭐 다른 지명 등등을 영어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솝도 아이소포스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솝이 워낙 익숙해서 그냥 이솝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 윤치호도 예전에 그 우순소리로 이솝우화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막 검색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이솝 이야기는 독립신문 시절부터 서양의 우화라고 해서 우리 조선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게 우스운 소리의 약자죠? 그렇죠. 우스운 소리, 우스운 이야기 이런 뜻인데 윤치호도 우스운 소리, 이솝 이야기를 몇 편을 편집해서 책으로 내곤 했었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일찍부터 번역된 그 서양 작품에 속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솝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고 뭐 지금도 온갖 버전들의 이솝 이야기가 있죠. 네. 여기서 이솝 우화라고 하는 건 주로 동물들에 빗대서 인간의 이면들을 드러내주는 이야기 방식을 우화라고 하는데 이 이솝 우화의 그 촌철살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꿀단지에 빠진 뭐 파리부터 시작해서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이 먹이를 물에 떨어뜨린 개 얘기 등등 우리 일상적으로 언급되는 이야기들의 출처가 바로 이 이솝 우화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이솝 우화도 아주 많이 있고요. 어른을 위한 이솝 우화도 몇 편이 나와 있는데 이솝 우화 전집을 다 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 어제도 그림 동화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전집을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 텍스트로. 그러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이솝 우화들은 많이 패러디되고 다시 쓰여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원 텍스트를 보면 아주 짧습니다. 예. 보통 네다섯 줄에서 길어봐야 두세 페이지 번역본으로 하면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솝 우화는 긴 우화 이야기라기보다는 경구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짤막한 말로 인생의 이면들 또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아주 예리하게 간파해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쭉 모아놓은 이 아이소포스, 이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기적 사실들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세기쯤에 살았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노예 출신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치가의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해서 아직 정기적 사실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솝 우화 전집은 그야말로 전집입니다. 총 358편이 실려 있습니다. 358편에 이르는 이솝 우화 전집을 쭉 모아놨는데 주제별로 나눠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섣부른 용서나 섣부른 화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관련된 우리 아이소포스의 경구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작품 번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 번호 357번 벼룩과 한 남자라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벼룩과 늑대, 개 등등이 아주 중요한 등장 인물이에요. 뭐 인물이니까 예. 이상한데 중요한 캐릭터들인데 짧으니까 금방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벼룩 한 마리가 어떤 남자를 아주 화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벼룩을 잡아서 이렇게 말했다. 요것 좀 봐라. 내 팔다리로 배를 채우려고 하네. 나를 사정없이 물어 댔겠다. 그러자 벼룩이 말했다. 저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너는 이제 곧 내 손에 죽을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너를 빨리 죽여서 벼룩의 종자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막는 일이 더 급해. 네,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벼룩이 한 남자를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팔다리를 물어뜯어서 배를 채우고 잠을 자려고 해도 괴롭히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벼룩을 잡았더니 벼룩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가 얘기한 겁니다. 안 된다. 너를 죽여서 중자를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그게 더 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벼룩의 애원을 들어주실 착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벼룩이 다급한 김에 사정한다거나 또는 거꾸로 적반하장격으로 협박한다고 해서 벼룩을 살려주면은 또 대대적인 벼룩의 공격에 이 사내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작품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인간이라는 작품 번호 330번을 보면은 네, 이것도 짤막한 글인데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다양한 인간들이 참 많죠. 정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뭐 요즘 들어 죄의 근거들이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발뺌하는 사람들, 과거 잘못에 대해서 성찰이라고는 눈곱 맞춰서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인간들을 보고 우리 아이소포스는 이런 경고를 한방 날립니다.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과 동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인간보다 동물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동물 중에 일부를 인간으로 바꾸라고 하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래서 원래는 동물이었으나 나중에 인간이 되어 동물의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생겨났다. 아프게 와닿죠. 예. 동물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짐승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악한 인간들, 뭐 역사상의 한둘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과의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예. 이런 그 아이소포스의 우화들, 경구들이 그리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널리 이렇게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플라톤 이쓴 대화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편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 우리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이소포스의 그 우화 얘기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이소포스라면 이러이런 우화를 만들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하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용이나 뭐 처세술로도 많이 활용됐겠지만은 텍스트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문제겠죠. 예. 요즘 우리 상황과 관련해서 한두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작품 번호 254번입니다. 우리 김 PD의 평가가 참 궁금합니다.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늑대가 아무런 말썽도 부리지 않으면서 양떼를 따라갔다. 처음에 양치기는 늑대를 두려워해서 조심스레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늑대는 양들에게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고만 있는 것이었다. 이 안심한 양치기는 늑대를 적으로 보기보다도 보호자로 생각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긴 양치기는 늑대가 양떼 곁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놔두고 떠나버렸다. 절호의 기회를 잡은 늑대는 양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어버렸다. 양치기는 돌아오자마자 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는 울부짖었다. 어떻게 늑대를 양떼와 같이 놔둘 생각을 했던 것일까? 이 후에는 뒤늦게 오니까 후회긴 하겠지만은 오랫동안 이 양치기를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늑대들이 아무리 위장하고 있더라도 그 본성들을 저들의 저의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학 공부하다 보면은 고유문학이나 이런 민담들, 이런 우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야기 씨앗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만들어 쓰는 말이긴 한데 짤막하지만 아주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하나의 씨앗 같은 거죠. 이걸 잘 가꾸어서 자라게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긴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로 재맥락화하면은 예. 더욱 풍부한 이야기 나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읽어드린 믿는 사람이 바보라는 늑대에게 속은 양치기의 사례들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짤막한 우화들, 경구들을 소중한 씨앗으로 해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맥락에서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신뢰가 떨어져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교훈도. 네, 그것도 이솝우화에 등장합니다. 양을 참 많이 그 소재로 활용한 것 같아요. 네, 늑대하고 양이 아주 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캐릭터입니다. 예. 우리 김필이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예, 예. 관련해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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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늑대하고 개하고 얘기입니다, 여기는. 늑대하고 개도 이 중요한 커플로 자주 등장해요. 어느 날 늑대가 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너희들은 우리와 친척간이라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는 사고방식 말고는 모든 게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린 서로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우린 아주 자유롭게 사는 반면에 너희들은 인간의 요구에 복종하고 참아내면서 목에 줄을 감은 채 가축을 돌보며 주인이 먹다 남은 뼈다귀나 받아먹곤 하지.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지키고 있는 양을 우리에게 넘긴다면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개들은 늑대의 제안에 솔깃해져서 늑대를 양 우리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원래 약속과는 달리 늑대는 우선 개들부터 먼저 죽여버렸다. 아찔하죠? 예. 뭐 역사 잠깐 돌이켜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통합합시다. 화해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할 때 바로 그 화해에 응해준 사람부터 참담하게 당했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한 대상인데 자기 거짓말을 기억한 존재인데 가만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부터 딱 잡아먹어버리고 양은 또 자기들이 다 먹어치웠겠죠. 이 늑대의 교활한 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날카롭게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솝우화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상식적인 삶을 넘어서서 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솝 이야기는 아이들이 읽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부제가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에서 어른을 위한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구들을 다른 대화의 장애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도 아주 유난히 역할을 톡톡히 하곤 합니다. 예. 이게 노예 신분이었다는 설화도 있더군요. 이솝이. 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주 날카로운 감수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짤막한 글에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예. 그게 그 경구가 갖고 있는 아주 비평적인 깊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피들을 위해서 또 짤막한 경구 하나 골랐습니다. 예. 작품은 58번인데요. 건방진 암여우입니다. 암여우가 오직 한 마리의 새끼만을 임신할 수 있는 암사자를 비웃었다. 그러자 암사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얘야,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건 바로 사자란다. 암여우가 자기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한꺼번에. 암사자들어, 너는 한 마리만 낳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더 낫지. 이렇게 뻐긴 모양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암사자가 태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놈아, 비록 한 마리를 할지라도 그건 바로 사자란다. 이 작품본 58번을 고른 이유는 김PD가 아주 열악했던 언론 환경 속에서 하나의 사자처럼 언론을 지켜온 게 아닌가 싶어서 아이고. 골랐습니다. 우리 김PD를 위한 김PD에게 헌정하는 이솝과 한 편이었습니다. 아, 이솝이 저를 위해서 헌정을 한 겁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르치고 많이 해도 뭐 좋지만은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드는 것도 참 중요하죠. 언젠가 질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 핵심적인 질문, 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체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던지는 게 중요하죠. 예. 그 질문을 던지는데 맨 앞에서 우리 김PD와 그 친구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한 마리를 낳더라도 정말 이건 사자죠. 몇 마리 보잘것 없는 피라미드라고 다르다는 얘기로
제식으로 재미있게 해석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언론을 이끄는 상황 속에서 한 마리 사자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솝 우화를 통해서 어른을 위해서 만든 동화. 네,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여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분의 1위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아, 군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네.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면서 우화 작가이기도 한 이반 크릴로프의 우화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동물을 빗대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동물은 뭐 사실 감정도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데 말이죠. 네, 동물의 감정이 없을 리가 없죠. 감정은 있겠지만은 인간들이 참 못 읽어내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인간의 이면을 그려내는데 인간을 직접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동물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서 이 우아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70년대 때 또 코미디에 대한 단속이 심해서 한 코미디어 출가가 안 되겠다. 이거 뭐 계속 간섭이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판단이 돼서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분장하고 천민으로 또 분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코미디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현 정권에 대한 풍자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하는 수 없이 코미디언들한테 동물 탈을 씌워가지고 코미디를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그 황소가 자빠지는 이 장면을 보고는 이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황소가 공화당 상징인데 이거 공화당에 대해서 빗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뭔들 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당한 정권들이. 에, 아무튼 그 우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각지에 각 문화권에 다 분포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크릴로프 우화집은 엊그제 소개해드린 그림 동화나 이소우화와 달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낯이 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반 크릴로프가 편찬한 러시아 우화집은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들, 예컨대 고골이나 푸슈킨이나 돌스토이 등에게 아주 각별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 뒤에 적힌 구절을 보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민중의 웃음과 지혜, 생생한 표현, 예리한 풍자로 집대성한 러시아 문학의 영혼이자 자긍심, 이렇게 적혀 있네요. 카피 문구라서 약간의 과장이 없진 않겠지만은 제가 장담하건대는 러시아 민중들의 웃음과 지혜 그리고 이 풍자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우와 집에서 요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연결된다 싶은 우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처럼 구성된 이 우화 집은 읽고 읽어도 끝없는 어떤 그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이 늑대와 고양이라는 우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바꿔치기 하려고 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이 우화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숲에서 늑대가 마을로 달려왔는데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사냥꾼들과 개들이 늑대 뒤를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늑대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대문으로 뛰어온 것은 기뻤지만 슬프게도 모든 대문들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는 울타리 안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친구, 어서 빨리 말 좀 해주게. 악한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농부들 중 선한 농부가 누구인가? 개 짖는 소리와 뿔피리의 무서운 함성이 들리지 모두들 나를 뒤쫓고 있는 거야. 이 말에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어서 빨리 스테판에게 부탁해보게. 그는 매우 친절한 농부야. 그렇지만 나는 그의 양을 훔쳤어. 그럼 제미안에게 부탁해보게. 그가 나를 보고 화낼까 두려워. 나는 그의 새끼 염소를 가져갔거든. 트로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보게. 트로핌에게로? 아니, 나는 그와 만나는 것이 무서워. 그는 봄부터 새끼 양을 보호하려고 나를 위협하고 있었거든. 그래, 좋지 않군. 그렇다면 크림은 너를 숨겨줄 거야. 오, 친구, 나는 그의 송아지를 물어 죽였어. 이 말에 고양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이곳에서 내가 어떤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니? 농부들이 너를 불행 속에서 구해주는 것은 우리 농부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 아니지. 공정한 거야. 너 스스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어라. 네, 이렇게 끝나는 멋진 우화였습니다. 늑대는 어디 가나 이렇게 악역을 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위기에 처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농부들이 사는 마을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부탁을 해요. 내 목숨을 구해줄 만한 선한 농부가 없을까? 이러니까 뭐 스테판, 데미안, 트로핌, 뭐 크림 등등에게 부탁해보라고 고양이가 충고를 하는데도 우리 이 사악한 늑대는 양을 훔치기도 하고 새끼 염소를 가져갔고 그리고 송아지를 물어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에게 널 용서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한 거란 얘기죠. 죄를 지었으니 공정하게 죄의 대가, 벌을 받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이 늑대를 구해줄 만큼 착한 농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대받아치는 자들이 이 우화를 읽고 어떤 얘기를 할지 잠옷 궁금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늑대는 정직한 편이죠. 이 자들은 뭐 자기들이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늑대에게 미안하다고. 늑대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악역을 맡았으니까 일단 늑대로 비유하기로 하죠. 근데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릴지는 뭐 익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롭게도 앞에서 읽어드린 작품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자와 모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모기 얘기는 이솝우화에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림 동화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모기는 대단히 선한 약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자는 우리를 지배했던 자들이고요. 모기들이 이 사자에게 어떻게 항거하는지 어떻게 이 모기를 괴롭히고 급기야는 항복을 받아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매정한 말로 모기를 무시했습니다. 모기는 화가 났지요.
나를 참지 못하고 사자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사이자 나팔수로서 목청껏 앵앵 소리를 내고 사자에게 심한 욕을 해댔습니다. 사자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지만 우리 모기가 장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의 뒤에서도 눈 위에서도 귀에서도 모기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장소를 살피고 때를 포착하면서 침착하게 독수리처럼 사자 위에 내려앉아 있는 힘을 다해 사자를 찔렀습니다. 사자는 부르르 떨며 모기에게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우리의 모기는 잘 피했고 사자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사자 이마에 앉아 피를 빨아먹습니다. 사자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갈기를 떨어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 모기는 자기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코에 앉아 찌르고 귀도 찔러댑니다. 사자는 화를 버럭내고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지르며 분노로 이를 부두둑 갈아대는가 하면 발톱으로 땅을 북북 긁어댔습니다. 화난 사자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숲이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공포에 쌓여 숨거나 달아났습니다. 마치 대홍수나 화재를 만난 것처럼 재빠르게 그곳에서 모두 도망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바로 보잘것없는 모기가 모두에게 불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던 사자도 힘이 다 빠져 땅에 쿵 하고 넘어져서는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모기는 화를 거두고 사자를 불쌍히 여겨 화해했습니다. 모기는 아킬레스에서 갑자기 호메로스가 되어 자기의 승리를 온 숲에 알리며 날아다닙니다. 네, 제가 크로일로프 우아집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들에게 이 무시와 모멸 속에서 괴로워하던 모기들이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사자를 몰락의 궁지로 몰고 가는 아주 장한 영웅담을 이렇게 짤막한 우화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제대로 반성하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 용서해 주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를 등장시키는 많은 우화들이 대개 모기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힘을 모을 때, 그리고 별볼이 없어 보이지만은 거대한 자들이 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안고 있는 약점들을 정확하게 공략할 때 약한 자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처럼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계속 약자로서 자기를 폄하할 게 아니라 강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모멸했던 자에게 복수를 가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복수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 모기는 그 이전의 모기 상태, 그러니까 모멸과 굴욕의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이라는 게 이 우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동화는, 특히 우화는 약한 동물에게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런 따뜻한 시선이 참 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한 편 한 편을 놓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빛이 납니다. 이 긴긴 겨울 보내실 때 크로일로프와 정말 세계적인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구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우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러시아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 무도한 나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우화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중적이에요.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 것은 아무래도 그 러일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유포했던 백인들에 대한 공포의 상징이 바로 러시아였어요. 예. 그 백공으로 얘기되곤 했었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시아를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길로 접어드는데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확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과하면서 붉은 나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또 강하게 각인되고요. 이른바 기득권층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겠죠. 또 이 한국전쟁 때는 소련이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북한 쪽에 섰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두려움 나라 또는 이게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갈래는 한국 문학사만 좁혀서 보면은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 문학자들이 러시아 문학에 깊이 빠져들었었어요. 아. 네. 우리가 잘 아는 푸시킨이나 고골이나 고리키나 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그 정서적 에너지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 사상에 대한 그 동경도 없지 않았죠. 이미지라는 게 사후에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 이미지를 넘어서 각각의 문화권, 요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각각의 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깊은 심층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러시아 문학,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끄레일로프 우화집은 러시아의 그 정신을 파악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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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전지기병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전지기병 벤지 지금 다운로드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 PD 김예슬 씨 기억하시죠? 아유, 너무나 잘 알죠. 네, 1910년에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죠. 저보다 뭐 연령은 젊으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네,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서른이 넘었네요. 엊그저께 일 같은데. 네, 지금은 비영리사회단체인 나눔문화에서 일하면서 국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현장활동, 그리고 대안적 삶을 위한 문화운동에 주력하고 있다네요. 네. 그런 분이 우리 촛불혁명 기간 16년 겨울부터 17년 봄까지 그 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 촛불혁명 2016 겨울 그리고 2017년 봄 빛으로 쓴 역사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김재현 씨와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박노해 선생이 감수를 했습니다. 아주 묵직한 사진과 함께 보는 촛불혁명의 기록입니다. 예.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예.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책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꼭 집에 보물처럼 갑옷처럼 하나씩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기에 찍힌 사진들 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잘 모르지만 사진의 앵글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예. 역사적 촛불혁명을 기록한 이 책을 시시때때로 뒤져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요구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지금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슬 씨의 필력은 제가 예전부터 익히 인정해왔던 바입니다. 대학 포기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낸 책이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지 한 2,000매 분량의 메시지를 접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대단한 성찰과 대단한 안목을 갖춘 분이어서 제가 존경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참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분의 그 대학 포기 선언이 있던 그때에 관련한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한번 주목받아서 더 이름 있는 곳 또 더 급여 많이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사술이다. 이런 식의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네, 그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이 살고자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시력이 없는 겁니다. 취업사관학교 한 대학에 물든 사람들, 또 대학을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슬 씨 같은 삶의 장정들이 눈에 띄겠습니까?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은. 네. 대단히 충격적이었고요. 이게 대학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책을 넘겨보면은 박노해가 쓴 시 형식의 긴 발문이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촛불로 혁명을 이루어내왔다. 촛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평정한 불이다. 촛불은 축제와 제의의 불이고 기원의 불이다. 혁명은 지극히 집단적이고 정치적이고 격렬한 행사다. 혁명은 생사의 전율, 파파와 탄생의 피가 흐른다. 촛불과 혁명은 음과 양처럼 상극한다. 그러나 상극이 상생이다. 밤과 낮처럼. 지구 인류 시대의 혁명은 안과 밖의 동시혁명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고 영성적인 것이 혁명적이고 내 삶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어 간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 혁명은 안의 명, 인간이 새로워짐으로 밖의 혁, 거죽을 밀어나가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무엇과 싸우고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아주 명문장입니다. 예.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일깨운 것이 무엇인지 혁명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튼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 어디쯤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감상이 적기도 하고요.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촛불혁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상세한 일지, 그리고 참가했던 뭐 단체 등등을 기록한 그야말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사진이 480여 장이 실려있는데 사진만 봐도 정말 감동의 물결이 와 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때 광장에서 명연설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중에 하나 김제동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김제동 씨의 그 연설문의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을 통틀어 권력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여기 모인 권력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국가는 누구입니까? 국가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는 가방 메고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이고 촛불을 들고 주권을 주장하는 시민들입니다.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국가이고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김제동 씨의 언어는 그야말로 촌철살인이죠. 이른바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 먹물들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명연설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예. 그리고 눈 내리는 광장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의 모습도 대단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제 눈길을 끈 또 한 구절, 우리 예슬 씨가 쓴 것 같은데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광장이라는 챕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해방 체험이 없이는 자유를 쟁취할 수 없다. 해방구가 없이는 자유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 광화문 광장은 촛불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저항과 축제의 해방구로 변신했다. 집회를 위해 광화문 8차선 도로가 전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연인들은 자동차가 멈춘 거리를 산책하고 아이들은 광장을 뛰놀고 가족들은 잔디밭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갖 동네와 동창회가 열리고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가 추모하고 고통받는 현장 소식에 관심을 나누었다. 외로움과 차가움이, 비정함과 공허함이 흐르던 이 도시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이제야 숨이 쉬어진 해방감. 촛불의 광장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내 시간을 내서 내 두 발로 걸어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여였다. 나의 존재 자체로 무언가 할 게 있다는 기쁨. 역사의 광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벅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희망. 해방광장은 점차 촛불혁명의 임시정부가 되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촛불혁명의 성격을 뭐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말고도 이 책에는 그 외신들이 보도하는 것들, 그리고 촛불혁명 이뤄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함께했던 여러분들, 이 책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옷처럼 한번 보관해 주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뜻대로 넘기시면서 그때 기억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 주체가 우리였다는 것, 우리가 이런 혁명의 맨 앞에 있었다는 것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그 촛불혁명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유산이 눈에 보여야 유산인데 이 책이 그 유산을 상징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보면은 대통령 내란죄 구속수사, 정경유착 삼성과 재벌 처벌, 최순실 박근혜 부당재산 몰수, 새누리당 의원 전원 사퇴, 정치검찰청사 및 검찰개혁, 박근혜 정책 재검토 및 폐기,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인데 진행 중이죠. 그리고 또 요원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걸 끝까지 추궁에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추궁 과정에서 이 책이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예슬 씨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예, 그랬는데 이 귀한 책을 냈군요. 촛불혁명 위대한 그 현장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아이고, 뭐 저는 진짜 도전적인 인생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 인생이 저평가받는 그런 현실도 너무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또 발견하는 그 모습에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사실 김예슬 씨 같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청춘의 덕을 많이 볼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네, 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예슬 씨 같은 분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 비슷한 작업 역사 사료를 정리한 작업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단언하건대, 제가 단언을 잘 안 하는데, 단언컨대 이 책은 한국 역사에 아주 귀한 자료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는 것, 그 현장이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해 줄 거고요. 훌륭한 책을 만들어낸 김예슬 씨에게 저도 존경을 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기도 한데요. 예, 자 여러분 이 책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이거 대대로 이건 유물처럼 남겨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2017년
겨울을 관통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세상을 바꿨고 역사를 바꿨다. 아, 이런 그런 위대한 경험의 자산, 이 책을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다긴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오르간 제조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오르간 정기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면은 이제 11월이 다 끝납니다. 자,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소개해 주실 시는 어떤 시입니까? 오늘은 시인 김기택의 시집 갈라진다 갈라진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거리를 걷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 등불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는 저 나무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아하. 내가 자동차에 올라타면 자동차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또는 뭐 새가 나를 가만히 바라볼 때 그 새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는 것인지. 그럴 때도 있고요. 이건 꼭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끔씩 느끼는 것들이죠. 이 김기택 시인은 사물들의 눈으로, 사물들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삶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끼는 시집들인데요. 김기택의 시집 읽다 보면은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서 한번 거꾸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집에 대해서 이 해설을 쓴 오생근 선생은 김기택 씨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김기택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 현상과 비인간적 도시의 낯선 혹은 친숙한 풍경들,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인간적 삶의 파탄 등을 매우 치열하고 날카로운 관점으로 그린다. 그는 도시의 현실 속에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나 도시의 빠른 리듬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들,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일탈해 있는 생뚱맞은 것들, 정상적인 규범이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줄기차게 시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이유로, 비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다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것들에 시인은 따뜻한 눈길을 던지면서 그 의미들을 묻습니다. 이 김기택 시인의 시집은 이렇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상상력도 뭐 기발하고요. 예, 근데 대패 삼겹살이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비둑시 대패 삼겹살 아시나요? 대패 삼겹살 압니다. 그 이제 얼려 있는 상태인데 돼지고기를 이제 대패처럼 얇게 썰어 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파는 거 맞죠? 네. 근데 그게 우리 김 PD 입맛에는 맞던가요? 먹어보지 못했고요. 대패 삼겹살의 그 배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손댈 생각도 없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대패는 나무를 이렇게 깎을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동물의 사례, 돼지의 사례, 대패질을 해서 얇게 야채처럼 깎아낸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그러면 그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대단히 흥미로운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패로 깎아 뭘 만들겠다는 거지? 100% 돼지로 만든 식탁. 삼겹살과 핏줄과 신경의 무늬가 생생한 책장과 장롱. 숨쉬는 통돼지로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어 친환경이라는 목조주택. 신문에 끼어온 전단지에서 본 그 광고들인가? 전기톱은 깊은 숲으로 가서 아름드리 라지 화이트 종 한 마리를 골라 베었겠네? 잎과 가지가 다 흔들리도록 비명을 지르다 구루터기만 남기고 돼지는 풀썩 쓰러졌겠네. 고소한 비린내가 나무 향이 되도록, 사방으로 튀던 피와 비명이 무늬목이 되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대패는 그 돼지를 쓰다듬고 핥으며 길들였을까. 건강에는 역시 채식이 최고야. 성인병도 예방하고 환경도 살리는 웰빙 음식 아닌가. 가구나 집이 지겨워지면 미련 없이 부수어 불판 위에 올리게, 구워지면서 나무는 비로소 돼지고기가 된다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이 생생한 삼겹 나이테살 좀 보게. 이토록 완벽한 돼지고기 맛, 퓨전 채식을 먹게 되리라고 예전에 누가 꿈이라도 꿔보았겠나. 네.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대패 삼겹살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돼지라는 동물을 나무처럼 풀썩 쓰러뜨려서 아주 얇게 벗겨내는 인간의 야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금방 우리 김 PD께서 대패 삼겹살의 사인을 아신다 그랬는데, 대패 삼겹살이라는 우리 음식이 뭐 음식 아닌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깊은 상처들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름드리 라지 화이트 종 한 마리를 골라 베었겠네. 잎과 가지가 다 흔들리도록 비명을 지르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돼지는 풀썩 쓰러졌겠네 하면서 이 나무와 돼지를 대비하면서 상상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눈길에 스쳐가고 우리 젓가락이 가는 대패 삼겹살 한 점에서 인간의 비정함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이래서 시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 사물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의 인식의 충격 이런 걸 가하죠. 이게 그 시인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기택 시인이 이 사연도 알고 있을까요? 대패 삼겹살에 쓰이는 고기는 오래되기도 하고 말이죠. 병든 그런 돼지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예. 아마 시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에서 하나하나 야만족 쓰러뜨린 돼지를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얇은 대패밥처럼 만들어서 채식인 양, 예. 야채인 양 우리 식탁에 올리는 걸 이렇게
이렇게 고발하는 시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그럴 때 있죠. 길 가다 보면은 정말 풀이 돋아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콘크리트 그 틈을 뚫고 올라오는 풀들 그리고 이 담벼락이 어렵사리 몸을 부비고 있는 꽃잎들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 그 풀을 보면서 우리 시인은 또 정말 재미있는 상상을 해나갑니다. 예. 요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액상화 문제가 논란이 되곤 하잖아요. 땅이 어떻게 문드러졌는지 물이 어떻게 스며 올라오는지 콘크리트로 뒤덮여버린 곳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풀잎 하나가 콘크리트 밑바닥에서 아스팔트 밑바닥에서 또는 보도블록을 뚫고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풀의 입장에서 그린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콘크리트 바닥이 금이 가는 까닭은 단단한 등딱지가 쩍쩍 갈라지는 까닭은 밑에서 쉬지 않고 들이받는 머리통들이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땅을 덮고 누르기 전 그곳에 먼저 살던 원주민이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밑에 깔린 수많은 물줄기들이 봄이 오면 깨어나 밖으로 솟구쳐 나오려다 목이 꺾여 죽으면 새 물줄기들이 몰려와 다시 들이받기 때문이다. 물렁물렁한 물대가리들이 치받는 힘에 딱딱한 콘크리트가 간지러워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의 시간이 솟구쳐 콘크리트가 들썩거리기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자리마다 푸른 물줄기가 새어 나온다. 물줄기는 분수처럼 솟구쳐 포물선을 그리지만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지는 않는다. 쉬지 않고 흔들려도 떨어지지는 않는다. 포물선의 궤적을 따라 출렁거리는 푸른 물이 빳빳하게 날을 세운다. 약한 바람에도 눕고 강한 바람에도 일어난다. 포물선은 길고 넓게 자라난다. 풀줄기가 굵어지는 그만큼 콘크리트는 더 벌어진다. 연하고 가느다란 풀뿌리들이 콘크리트 속에 빨대처럼 박히자 커다란 돌덩이가 쭉쭉 콜라처럼 빨려 들어간다. 아, 정말 재밌는 시입니다. 그 콘크리트를 뚫고 갈라진 틈으로 뚫고 올라오는 풀을 보면서 이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틈에서 올라오는 풀포기를 보면서 푸른 물줄기가 새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포물선을 그리지만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진 않고 금방 이게 죽어버리고 그런 수들이 있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 보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 가해 보면은 중앙 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뭐 나무가 자라지 않을 곳인데 나무 한 그루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아.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중앙 분리대보다 높이 자랐어요. 오늘 정말 그 놀라움, 그 신기함을 금치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김기택의 이 풀이라는 시를 생각해냈습니다. 예. 그 어려운 악정권에서도 야만적인 환경에서도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 풀이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가만히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참 기발합니다. 시인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는지 김기택 시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기택 시인뿐만 아니라 시가 있는 금요일에 소개해드리는 시인들이 대부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이라는 시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의 주인공이랄까요? 핵심적인 소재는 죽음입니다. 죽음. 예. 생명보험을 뭐 드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해서 보험을 들 때 참 묘한 이 상념에 접근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죽으면 얼마나 돈을 받을지 이런 생각하면 섬뜩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죽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병원마다 장례식장마다 남아도는 죽음. 밥 먹을 때마다 씹히고 이빨 사이에 고집스럽게 끼어 양치질 해도 빠지지 않는 죽음이 오늘 밤은 형광등에 다투어 몰려오더니 바닥에 새카맣게 흩어져 있다. 삶은 언젠가 나에게 죽음 하나를 주리라. 무엇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손은 공짜임으로 넙죽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 손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움켜쥐고 볼 일이다.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잖아도 죽음에 투자하라고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수익도 높다고, 투자만 해놓으면 다리 쭉 펴고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다고 보험 설계사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죽음에는 다리들이 참 많이도 달려있다. 이젠 길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다는 듯 하나같이 다리들을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고 있다. 세상 모든 죽음은 낱낱이 겪어 알고 있으면서도 허공은 아무 대책이 없다. 공짜였던 죽음이 언제부터 선불로 바뀌었나요? 선불이 아니라 아버님,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보장성과 수익성이 풍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견적 뽑으면 다 나와요. 죽음에다 돈과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투자를 하고 나면 어서 죽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해질 거예요. 네, 이런 식입니다. 네, 죽음마저도 선불로 바꾸고 보장성, 수익성으로 환산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아주 쓸쓸하게 잘 그려져 있는 시입니다. 생명보험을 들으면서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 이게 참 현실의 그 익숙한 그런 단상을 시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이런 능력. 아, 이건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시인이죠. 네. 한번 들으시면은 기영가 미영가 하실 텐데, 예. 들으시고 좋다 싶으시면은 시집 한 권 코트 주머니 넣고 틈나는 듯 읽어보시면은 또 다른 맛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그 시의 아주 드넓은 바다로 항해하는 지름길이죠. 예. 시인의 시인됨을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 초중고등학교 때 막 시 외워라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이제 몽둥이 춤을 휘두를 때 아 정말 이 아름다운 시를 거기까지만 보게 됐어요. 시는 억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 짧은 글 갖고 글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온당한가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네,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문제 풀기 위해서 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시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예. 네,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정말 화가 나는 게 말이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님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붕괴하게 됩니다. 네, 붕괴할 만합니다. 자,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